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커피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재료를 오늘 가져왔어요, 원장님. 그죠? 그죠. 오늘 뭐 커피 재료는 아니죠? 카페에서 사용하는 재료. 아, 그렇죠. 네, 카페에서 다르죠. 네. 소개해주세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 여러분들 이게 초콜릿 만드는 거 있죠? 이 초콜릿도 만드는 재료인데. 원재료. 그 재료인데 제가 오늘 이걸 만나고 나서 이걸 음료로 만들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음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뭐 하체에서도 제가 썼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탕수수입니다. 유기농 콜롬비아산일 거예요, 이게. 아마 유기농 사탕수수 100% 사탕수수를 갈아 놓은 거예요. 근데 딱 먹으니까 어때요? 단 것도 같으면서도 안 단 것 같고 정말 리얼한 어떤 맛이 나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편하기보다 우리 또 고객님 한 번 더 맛을 또 잊어버리시면 놀이에서 먹어보고 한번 그 표현이 맞는지 한번 해보세요. 설탕 맞지가 않아요. 흙 같아요, 모래. 그죠.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물론 설탕을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카카오 그램은 우리 아무래도 다이어트 식품. 네. 뭐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뭐 카카오 먹는다고 다이어트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한 잔씩 먹으면 또 안 달게 먹으면 그러니까 블랙으로 네. 그냥 블랙으로 먹으면 그냥 위에 안 타고 그러니까 물만 타서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높아지니까 섬유수가 높아서 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식사량이 줄어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부분인데 워낙 뭐 홈쇼핑이나 이쪽에서 카카오 좋다는 얘기 워낙 많이 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차안해서 이걸로 음료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설탕을 써버리면 네. 영양소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00% 미네랄 함량이 높은 사탕수수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먹어보니까 네, 맛 자체가 흑당이랑 비슷하긴 한데 너무 당이 세지 않고요. 은은하게 단맛이 그렇죠, 그렇죠. 퍼져요. 그래서 네. 좀 고급스러운 단맛이 느껴진달까? 뭐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카카오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쓸만한 이거 말레이시아산 그 카카오인데 또 초콜릿 그러니까 카카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또 굉장히 또 유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산과 콜롬비아산 유기농 사탕수수를 가지고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g, 15g. 네. 그 영어는 꼭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넣어주는 게 그래도 좋겠죠. 네, 단맛이 네. 더 감칠맛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핫초코 할 때는 커피, 우유, 물로도 녹였잖아요. 네. 근데 얘 카카오는 어떤 가공품이 아니고 100% 자연 리얼이죠, 리얼. 아주 고운 미분의 파우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유하고 커피로는 잘 안 녹여져요. 안 풀어져요. 안 네. 풀어져. 그러니까 밀가루를 푼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녹이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녹인다고 생각하면 맞겠지만 얘는 풀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뜨거운 물에만 풀어져요. 그래서 우리 핫술할 때는 30ml 쯤 오른 한 50ml의 뜨거운 물로 풀어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라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름이 카카오 라떼. 카카오 아이스 카카오 라떼. 네, 시작해볼까요? 부터 또 제가 개발한 카카오 아이스 카카오 라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팀 피처에 왜 작은 거에는 희석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좀 큰 데다가 카카오 한 스푼인지 한 10g 정도 넣습니다. 그래서 15g 정도 한 잔 반 하나 반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도 똑같이 1대1로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께서 가감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 50ml 뜨거운 물 50ml 부어주시고 요거를 어때요? 우리 에스프레소처럼 이렇게 좀 묽게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이렇게 가루다 보니까 어때요? 엉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때요? 이렇게 이 상태로 음료를 만들면 고객이 못 저어 먹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이걸 잘 묽게 좀 희석을 좀 해줍니다. 우리 밀가루 반죽 하듯이 밀가루 그 부침개 하듯이 부침개 할 때 어때요? 풀듯이 좀 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이스도 이런 메뉴가 많이 나간다면 이걸 미리 이걸 대량으로 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넣고 우유만 부을 수 있게 그러면 또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풀어졌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어때요? 굉장히 다크하죠? 왜? 100% 초콜릿이니까 이거 카카오니까 이렇게 아주 진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진한 거.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우유
거품을 아이스용 우유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거품 있는 거 할 때 제가 거품기하고 제가 항상 같이 사용해서 만들었었죠. 오늘은 그 기계로 제가 한번 거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계로 거품을 내겠습니다. 한 40도 정도로 거품을 만들겠습니다. 네, 온도 올리기는 안 하는 겁니다. 바로 온도 올리기 안 하고 40도로 혼합만 끝나면 바로 끝낸 겁니다. 요거는 우리 아이스 거품 만들기 편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또 시청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을 담겠습니다. 똑같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핫초코 아이스 초코 제가 방송할 때 거품이 없는 거 있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래서 거품이 없는 건 너무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거품을 살짝 띄워주는 게 장식으로, 맛으로 보단 장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요? 거품을 띄우기 때문에 우리 얼음 또한 조금 적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부어주세요. 여기다 어때요? 이제 우유를 붓는데, 여기다 보면 지금 카카오가 지금 남아있죠? 카카오가 이게 지금 묻어있더라, 그죠? 아까우니까 제가 좀 더 희석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집에서도 어떻게 항상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남은 거 있으면 어때요?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다 넣어주면 아무래도 어때요? 알뜰하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우유를 쓸 건데 우유는 이 찬 우유를 써도 되고 제가 같이 이렇게 아주 뜨겁게 지금 데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우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어때요? 카카오하고 우유가 잘 섞이도록 잘 저어서 혼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딱 멈춘다면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우유거품으로 장식을 해주는 겁니다. 땅땅.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쓰고 남은 조금 남아있는 게 있죠. 이걸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카카오니까 굉장히 진하죠. 다크하니까. 그러면 바로 아이스 카카오 라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아이스 카카오 라떼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아이스 초코를 네. 드셔보셨으니까 아마 그거하고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뭐 색깔부터 아주 다크하죠, 그죠? 엄청 진해요. 네. 아무래도 뭐 리얼이니까. 여기 또 이제 틀면 뭐 우유가 지금 우유 대신에 물 넣어가지고 물을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와, 이건 정말 리얼이에요. 그죠. 초코 네. 맛이 아니라 카카오의 그 쌉쌀한 맛이랑 그죠. 이 비정제설 사탕수수가 들어가서 이 설탕이 들어간 느낌이 아니라 카카오가 원래 단맛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단맛? 그래서 뭐 카카오도 홈쇼핑에서 참 반응을 많이 했고 사탕수수도 굉장히 방송을 많이 했어요. 네. 아주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면 어떻게 하나의 또 음료로서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커피 항상 늘 커피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때요? 뭐 이런 게 메뉴도 하나 구성하다면 굉장히 가끔은 한번 이렇게 먹고 또 커피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 되지 않을까. 당 떨어질 때 생각나는
초코 음료를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좀 더 고급진 맛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이 카카오 라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는 뭐 저는 뭐 늘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걸 핫초코로 팔면 좀 가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사람들 생각할 때 핫초코 그러면 기본적인 핫초코의 맛과 이걸 비교하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 라떼로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네.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오니까. 네. 네. 뭐 이런 시중에 있는 메뉴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네. 그럼 뭐 저는 이렇게 했는데 방금 먼저 보니까 카카오 아메리카노는 파는 데가 봤어요. 그러면 단지 여기다 어때요? 물. 예, 물 들어가면 되니까. 네. 근데 어차피 이런 거의 대명사는 그래도 우유하고 만났을 때 얘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네, 뭔가 또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또 새로운 메뉴, 네. 뭐 건강해지는다는 느낌? 뭐 그런 메뉴를, 음료를 오늘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은 또 많이 되시고 계신가요? 되시죠? 그죠? 뭐 많이 들리네. 뭐 됐나고. 그죠? 그래서 아마 뭐 저희들이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원장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늘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 개발해서 또 더 많이 또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이소은의 구석구석 커피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